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잠언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어떤 특별한 집단이나 특별한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그것을 보편적 은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셨는데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주었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지혜의 영향력인데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만 미련한 자녀들은 부모의 근심이 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우리의 부모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가 미련하게 살면 우리의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데 이것을 한 차원 높여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리석게 살면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는 참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평생이래봤자 뭐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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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중에 하나다. 그런데 나는 인자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예수님의 근심이잖아요. 나는 나에게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나는 가지만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게 뭐죠? 근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죠.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돼요.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근심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불법하게 얻은 재물을 말하는 거죠. 비합법적,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비합법적,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은 결국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의일이란 말은 우리가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의일이란 말은
합법적으로 얻은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얻은 재물은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사람을 건질 수 있을 만큼 그 능력이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타인에게 유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재물을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얻어져야 돼요.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비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얻은 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얻은 재물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릴 만큼 유용한 재물이 되지만, 비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은 내게도 타인에게도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창기에 번 돈, 합법적이지 않죠. 경건하지 않죠. 그러니까 창기에 번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장사를 해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그것도 다시 어떻게 보면요, 이 불합리한 소득입니다. 그거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파출소로 가야죠. 그거를 왜 내가 쓰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또 합리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4절 갑니다.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 우리가 6장에서 공부했죠. 예,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결국은 끼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거에 다 4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추수할 때는 추수해야 되고,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려야 되고, 김을 맬 때는 김을 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씨를 뿌리는데 잠자고 있다고요. 그리고 추수 때가 가지고 그때 씨를 뿌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씨도 뿌려야 할 때 뿌려야 그게 정상적으로 결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남들 열심히 일할 때 콜콜 잠을 자고, 남들 추수할 때 가서 그때 가서 뭘 뿌려요? 씨를 뿌린다. 그럼 그게 제대로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약과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이, 게으른 것은 죄예요. 그 틀림없이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잠언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 손이 게으른 자는 분명히 가난해진다. 그리고 열심히 한 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 물론 열심히 해도 뭐 가난하게 될 수는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근면하고 부지런하라는 거죠. 틀림없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뭐라 그랬어요? 악하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던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악한 것은 게으름이고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자면 안 됩니다. 네. 잠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자면 안 돼요. 우리가 잠만 자는 것만 게으른 거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거, 낭비하는 거, 오용하는 거, 그것도 게으른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잠깐 펴봅시다.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때를 놓쳐버리면요, 다시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할 때도요, 순종할 때도 때가 있어요.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순종의 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몇 배 더 힘들어요. 몇 배 힘듭니다. 다시 원위치 하려면 몇 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그게 가장 제가 볼 때 정답이에요. 네. 아침 먹을 때 아침 먹고, 저녁 먹을 때 저녁 먹고, 점심 먹을 때 점심 먹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놓쳐버리면 다시 회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에 보니까요, 80대 할머니가 84인가 85인가 됐는데 어느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손주뻘들 하고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새내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하더라고. 제가 볼 때 그건 인터뷰 거리가 아니에요. 물론 이 할머니가 공부할 기회를 놓쳤다가 이렇게 늦게라도 공부하는 것은 박수를 쳐주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기도하는 것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게을러가지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일 금식하고 기도할 거 나중에는요, 한 달 기도해야 돼, 한 달. 굉장히 힘들어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예.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산다면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낭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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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게으른 것은 죄다. 그 다음에 8절로 갑니다. 10장 8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배만하리라. 여기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는다. 받는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죠. 그게 뭐냐? 옥토예요, 옥토.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밭에 떨어져요. 그래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그런데 같은 씨인데 길가와 돌짝밭에 떨어진, 처음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밟고 다녀서 단단해졌어요. 씨가 떨어졌는데도 그 씨가 발아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쭉 내려가야 되는데 발아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단단해서 그런 거라고. 여기 말씀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말씀을 명령을 받는다 그 말은 네 번째 받으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다. 그러나 견고한, 마음이 견고하다 그 말은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입이 말이 입이 미련한 자는 결국은
폐망한다. 사람이 이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렸대요? 혀에 달려요. 혀. 네.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말에, 입술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말에 달린 게 말. 그 사람이 불행하겠지. 마음의 문이 닫혔거나 마음밭이 길가나 또 돌짝밭이나 또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나 그런 공동체에서는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된다. 아, 그런 말씀을. 아멘. 그 다음에 9절로 갑니다.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로다. 이 바른 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보상이며 뭐예요? 평안이죠. 평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이 있는데 그 뭐냐면 평안이 샬롬이에요. 샬롬.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이 없으면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우리가 잠을 자도 안 잔 것 같고, 평안이 없으면 인생은 불행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영양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분명히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으로 보상해 주신다. 우리 이런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에게는 책망만 있다. 9절 다시 보면 그래서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이 드러난다.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시간 문제지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악한 결과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요나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주일 낮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졌어요. 너는 아수르로 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나를 대신해서 좀 외쳐달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요나는 이쪽으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가자마자 배를 딱 만나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 말이 맞았지? 예, 내 생각이 맞았지? 그러면서 그 배를 탄다고요. 그 배 타고 쭉 간다고. 그렇지. 그렇지. 내 생각이 맞았어. 그리고 가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켜서 거기서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고래에게 삼켜가지고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평안의 보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지금은 평안한 것 같고 지금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요나가 바다 가운데서 태풍을 만난 것처럼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11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문느니라. 그 다음에 6절도 보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뭘 머금었대요? 독을 머금었다.
독을 품고 있다. 머금었다 그 말은 독을 품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악인의 입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입 속에 독이 들어요. 독을 물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독을 딱 뱉으면 그 독이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거죠. 위험한 말씀이죠.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물이다.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윤리적 도덕적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말 잘못해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다 그냥 손상이 돼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저분은 굉장히 고매하신 분이고 굉장히 영예로우신 분이고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는 분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고매하신 인격과 영예가 그냥 싹 사라지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말은 야고보 사도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누구를 비난하느냐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샘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자꾸 정제해야 됩니다. 정제란 말은 잘 이렇게 다듬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독. 독이 들어왔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말 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샘 같은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격이,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어떤 때 보면요, 아주 뭐 신사복도 입고 아주 멋있게 생긴 분이 입에서 이상한 말을 하면요,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확 깨져버리더라고요. 저분은 저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신사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우리 입에서 독을 품은 말들이 나와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들이 은혜 떨어지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은혜 떨어지면 똑같은 입이라니까요. 똑같은 입인데 은혜가 풍성할 때는요, 은혜가 풍성할 때는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한마디라도 은혜로운 말. 배고프지? 얼마나 힘들었어? 아, 참 좋다. 막 칭찬하고. 그런. 근데 은혜가 은혜 떨어지면요, 말에 가시가 돋쳤어요. 말에. 나는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은혜 떨어지면 똑같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싹 해져요. 저는 그거 알아요.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여러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근데 저분이 저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싹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 은혜가 떨어져.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거예요. 우리는 영성 관리합시다. 우리가 영성 관리해서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뭐라고 그래요? 생명샘. 사람을 살리는 물. 그냥 자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같이 있고 싶고 오래 있고 싶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불안한 거예요. 네. 무슨 말을 들을까 그런 거죠. 그 다음 12절로 갑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그래서 써놓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반대로 미움은 뭘 일으켜요? 다툼. 다툼이란 말은 갈등입니다. 갈등. 사람을 미워하면요, 반드시 갈등하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여유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다 덮는 거예요. 거기에 허물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실수가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조법이거든요. 대조법. 우리가 미움을 갖게 되면 인간 사회에서, 인간 관계에서 자꾸 갈등하고 또 싸워야 돼요. 다투어야 돼. 다. 말을 좋게 해서 다툼이지. 싸우는 거거든요.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면 뭐 하는 거죠? 허물을 덮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살기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렇게 살기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넓은 보자기 같은 넓은 사랑의 마음을 품읍시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천사와 같은 말을, 방언이죠.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울리는 구리와 꽹가리와 같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은혜를 구해야 돼. 뭐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중에 뭐라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사랑. 아멘.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센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환상을 보고 천국을 갔다 오고 백을 다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을 구하자고요. 사랑의 은혜를 구하자고요. 하나님,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양보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용서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편하고 사회가 편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못한 것은 다음 주에 또 합시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